자, 오늘은 또 어떤 시원한 해결책을 주실지 재민의 가족이 직접 강훈련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재미와 완두콩 3남매가 모두 출동했네요. 얘들아, 오늘 열심히 배워가야 돼. 알았지? 강훈련사는 재미 패밀리에게 어떤 얘기를 들려줄까요? 아,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저쪽으로 앉으시죠. 훈련사님, 오늘 우리 재미와 네, 완두콩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재미 가족의 문제 상황부터 찬찬히 살펴보기로 합니다. 재미가 두이를 괴롭히는 모습부터 영상을 통해 살펴보는데 그 순간 갑자기 달려와 짖기 시작하는 재미. 그런데 잠시 후 미나 씨 무릎 위에 있는 두이를 향해 달려듭니다. 나 불러 그래. 야, 잘못했어. 뽀뽀뽀뽀. 아니, 그때 왜 뽀뽀를 해? 뽀뽀하면 화안 내. 아니, 그때 왜 뽀뽀를 해? 갑자기 두이에게 달려드는 재미. 왜 이러는 거죠? 오케이. 지금 여기서 소리가 났잖아요. 여러 으르렁 으르렁 쿵쿵 소리가 나니까 지금 이 친구들이 아마 지금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괜히 누군가한테 탓하고 싶어요. 우리도 엄마한테 그럴 때가 있죠. 괜히 내가 늦잠 잤는데 나를 늦게 깨워줬다고 엄마한테 짜증내면서 이제 아마 이러면서 나기도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 지금 재미가 그런 거죠. 재미에게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있다는 건데요. 우선 재미가 두이를 괴롭히는 문제 영상을 계속 살펴보는 강훈련사. 이거 노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노는 거 아니에요. 이건 노는 건 아니에요. 두이를 괴롭히는 어미견 재미를 따라하는 나머지 새끼들도 큰 문제였죠. 그렇지, 이런 일들이 있지. 있을 수밖에 없지. 이런 상황이 생기면 두이는 쇼파 밑에 몸을 숨기기 바빴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재미의 공격에 가족들은 두이를 안아서 달래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는데요. 저러다가 내려놓으면 또 이즘에 같이 네. 집단 공격 당할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네. 저렇게 말할 때 빼고는 재미를 안아요. 재미를 안는다기보다 이렇게 네, 어떤 말씀인 줄 알 것 네. 같아요. 얘 안으면 저희 네. 없을 때 더 공격할까 봐. 네. 사실 재미의 이런 공격성은 유독 두이에게만 나타났었는데요. 첫째, 와니가 곁에 왔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다가도 두이만 곁에 오면 사납게 돌변했습니다. 친하게 지내야지. 야, 친하게 지내야지. 어머, 나도 물고. 다 제 속으로 낳은 자식인데 두이에게만 유독 왜 이러는 걸까요? 아주 아기 때부터 좀 네, 약했어요? 예, 약했어요. 아기 때부터 약했어요? 네, 제 조그맣게 태어났고 그래서 젖도 안 먹여서 제가 따로 이렇게 먹이면 재미가 치우고 안 먹여요. 오케이. 아, 우선은 제 생각에는 우리 재미가 두이를 도태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아니, 두이를 도태시키려고 한다고요? 왜요? 어떤 아이가 제일 약한지를 본능적으로 엄마 강아지들은 알아요. 네. 너무 약하면 어떤 바이러스들이 이렇게 옮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강아지들까지 다 폐사하면은 더 슬픈 일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약한 친구를 도태시키려고 하는 게 엄마 강아지의 어떤 사명 같은 거기는 해요. 그게 훨씬 더 나머지 강아지들을 위한 방법이에요. 본능적으로. 네, 그래서 엄마 강아지들이 새끼를 태어났을 때 좀 굉장히 미숙하게 태어나는 강아지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을 죽이기도 하고요. 멀리 버리기도 해요. 실제로 그래요. 한 번에 태어난 세 마리의 새끼를 모두 돌봐야 했던 어미 재미. 유독 약하게 태어난 두이를 공격했던 것은 나머지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미의 본능적인 행동이었던 겁니다. 다행히 보호자들의 보살핌이 있어 두이도 이렇게 건강히 자랄 수 있었는데요. 우리 보호자님은 또 다른 마음이니까 이렇게 잘 케어하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키우셨는데 시간이 지나 이제 모성애라는 게 한 달, 두 달 되면은 완전 뚝 떨어져요. 한 생후 강아지들이 10주가 되면 이제 남개예요. 남에게예요. 그냥 뭐 어떤 내 자식, 뭐 내가 뭐 열 달 성, 배 아파가지고 내 속으로 난 자식 이런 게 전혀 아니라 그냥 완전 남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경험으로 이렇게 그 친구를 대하는데 아기 때부터 이 친구를 도태시키려고 했던 어떤 그런 행동들이 습관으로 잘못 남아 이 친구를 이렇게
집단으로 항상 타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에게는 이미 모성애가 사라져서 더 이상 두이를 새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젠가부터 두이를 습관처럼 괴롭혀왔던 거죠. 재미가 저런 행동을 하면 얘네가 하나씩 보고 배워요. 모든 행동을. 짖는 거, 하울. 아유, 그럼요. 배운다라기보다 참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요. 네. 사실 재미의 문제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삼남매의 모습도 큰 고민 중에 하나였죠. 이걸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엄마가 울면 자녀도 울지.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러면 이럴수록 재미는 훨씬 더 스트레스가 좀 많을 거거든요. 왜냐면 얘네들이 빨리 독립해주기를 바랄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계속 저 이 친구 이 셋은 아마 아직까지도 엄마한테 의존적이고 의지하는 것들이 좀 많을 건데, 그런데 아마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우리 재미가 훨씬 더 스트레스가 많죠. 사람하고 완전 틀리네요. 아니에요, 엄마들도 생각해 보세요. 아 크면 오라. 네. 아 맞다 맞다. 시집 가라. 시집 좀 가. 집에서만 있으면 짜증나. 시집 좀 가라. 사실 재미가 어디를 가든 껌딱지처럼 삼남매는 늘 엄마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재미에게는 큰 스트레스였던 거죠. 밥조차 마음 편히 먹을 수 없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아지는 윙공이성처럼 보내주는 게 좋아요. 강아지를 태어나게 했을 때 내가 보내면 내가 만약에 혹시 네 와니가 보고 싶으면 혹시 와니 잘 지내요? 라고 하면 와니 잘 지내요. 요번에 어디 놀러 갔다 왔어요. 그 소식 들으면 너무 기쁘잖아요. 저분 정말 좋다. 인공위성처럼 이런 관계가 가장 좋은 관계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가 한 마리 또 키워주는 거야? 같이? 엄이랑? 키워도 돼요. 키워도 되는데 이게 보호자님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좀 강아지를 좀 독립시켜야 된다면 두이가 첫 번째 강아지가 되면 제일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 훈련사의 말에 성미 씨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제가 갑자기 사고가 나서 다쳤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되게 우울하고 많이 힘들었었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네. 통증도 있어서 아 지금 여기 상처? 네, 여기랑 여기랑 다 너무 얼굴 그 양쪽으로 다 다쳐가지고 너무 힘들 때 이제 애들이 저한테 힘이 됐었고 제가 사람들도 못 만나고 아예 밖에 안 나갔을 때 제가 애들을 의지한 거죠. 사실 성미 씨도 니키타란 이름으로 활발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사고로 활동은 물론 삶의 의욕조차 잃었었죠. 그때 녀석들이 힘이 돼주었고 이젠 녀석들을 위해 반려견 자격증 공부까지 시작했다고 하네요. 아, 그런 친구들이구나. 네, 저한테는 정말 훌륭해요. 아니 이렇게 나는 지금 같이 다른 데로 보면 안 될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벽을 쳐놓으면 어떻게 얘기를 하지? 그래도 얘기해 주세요. 그럴까 봐 벽 친 거예요. 우선 이제 보호자님의 선택이 먼저 제일 중요해요. 다행히도 그래도 이 친구들이 사랑을 좀 듬뿍 받고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우선은 너무 다행이고 사실은 어쩌면은 우리 완두콩이 또 우리 재미까지 어쩌면 우리 보호자님 두 분과 어머니가 더 잘 알고 어쩌면 정말 제일 잘 키울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엄마 재미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삼남매가 건강하게 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모두 함께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우선은 좀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이 친구들이 누구를 따라다니는지 뭐 우리 재미를 따라다니는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볼 거예요. 아까 우리 저 두이가 좀 약하고 그랬었는데 낯선 곳에 왔을 때 이렇게 지금도 보면 사실은 엄마 강아지를 위주로 좀 따라다니기는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볼게요. 재미는 정말 불만 남네. 육아에 지친 거예요. 아이고 장반 저거 하이 쪽지깨네 저거 강 무식이라고 했지? 육아에 지쳤던 재미야 마음껏 자유를 느껴봐. 재미가 가니까 따라간다. 이쪽으로 올게요. 여기서도 역시나 엄마 뒤만 졸졸 따라다니는 삼남매. 거기 아니야? 응? 얘들아 어디 가니?
쟤네들 뭐 하나 볼게요. 따라오지를 않아요. 지금 난리 났어. 산으로 가던 강아지들. 강훈련사의 휘파람 소리에 바로 컴백. 오! 와, 역시 훈련사님. 이걸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엄마. 지금 사실 보면 여기서의 지휘자가 재미예요. 지휘자가 재미야. 재미가 움직여야지 아이들에 따라. 아직까지는 보호자님이 새로운 곳에 가서 이렇게 여기 편해라고 하는 것보다 재미가 나 여기가 더 재밌어! 나 여기가 좋아! 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신뢰가 가는 것 같아요, 얘네들한테. 그래서 저는 나중에는 세 마리의 강아지가 재미에게 이렇게 포커스돼 있는 게 아니라 보호자님한테 포커스돼 있어야 돼요. 저도 세 마리 기르거든요. 저도 세 마리 기르는데 가장 걱정하고 가장 조심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들끼리 의지하고 자기들끼리 나를 자신들을 보호한다라고 착각할까봐 걱정인 거예요. 우리 바로가 이제 한 살밖에 안 됐고 첼시하고 다오리가 이제 10살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바로가 그 다 큰 친구들 첼시하고 바로 다오리한테 의지를 많이 해요. 근데 그걸 제가 제일 염려해서 쉬는 날마다 따로따로 산책을 많이 하고요. 제가 운동할 때는 따로 방에서 운동하니까 바로만 데리고 와서 한 시간 동안 운동할 때는 그냥 방에다 놓고 따로 분리해 놓고 잠잘 때도 분리하려고 하고 산책 데리고 나갈 때도 한 마리만 차에 태우고 데리고 나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나에 의해 감정이 만들어질 수 있게 도와주려고 노력을 해요. 다견을 키우는 강훈련사도 노력하는 부분이었네요. 자, 본격적인 솔루션을 시작해볼까요? 이번에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 언니하고 동생분이 따로 걸어볼게요. 그래서 우리 동생분은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저쪽 문에 만날 거고 언니 보호자님은 그렇지 이 돌 있잖아요. 이 벽 따라서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솔루션, 이름하여 따로 산책. 우선 두 명의 보호자가 따로 산책을 하면서 어미와 강아지들도 떨어져 따라올 수 있게 합니다. 우리 여기서 살짝 앉을 거고 두 마리가 오면 벌떡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다견 교육의 필수 코스죠. 두 마리가 오면 벌떡 일어나기. 한 마리가 오는 건 상관없어요. 그렇지, 잘하셨어요. 가만히 있고 다시 강아지가 옆으로 가니까 앉고. 이렇게 하면 보호자에게 집중하면서도 서로 애정 다툼을 하지 않는 예절 바른 강아지로 거듭날 수 있죠. 언니는 섭섭해하고 있겠네요. 아, 나한테 안 온다고. 아니, 내가 안 보이는 것 같아. 뭘 안 보여? 내가 안 보여. 다시 우리 이렇게 걸을게요. 재미, 저희 갈랐네. 재미는 산책보다는 주변 탐방에 더 관심이 많은데요. 오, 두 마리 왔어. 어허. 어미를 따라가지 않고 얌전히 산책하는 강아지들. 나한테 붙었어, 둘이. 덕분에 육아에 시달렸던 재미도 자유를 만끽합니다. 이쪽으로 내려가서 산책길 따라 쭉 가시고 우리 언니 보호자님은 돌 따라서 가세요. 괜찮아요. 안 따라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따로 산책을 하니 자연스레 어미와 떨어져 산책을 즐기는 강아지들. 따로 활동을 하면 재미와 삼남매의 문제 자차 개선되겠죠? 두콩아, 너무 좋지 나오니까. 이렇게 어린 삼남매가 보호자에게 집중하는 법도 배워갑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두이하고 콩이는 저 동생분 따라오네요. 집에 있으면 진짜 그럼요, 그럼. 네 마리가 계속 얘가 가는 데만 다 따라다녀. 맞아요, 그럴 거예요. 따로 산책을 끝내고 다시 모인 가족들 어땠나요? 지금 보시면 보호자님 우리 언니하고 동생분하고 떨어져서 왔는데 근데 우리 친구들 엄마 찾던가요? 아, 얘네요? 네, 아, 같이 오면서 왔다? 그냥 잘 걸어왔죠. 네, 근데 또 이제 저 안 오면 뒤돌아보고 기다려주고. 보호자님이 왔는지 안 왔는지 중요했잖아요. 네네.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놀고 언니하고 동생 떨어져서 어? 나 누구 따라가지? 언니 따라갈까? 동생 따라갈까? 이런 생각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면은 훨씬 더 교육하는 데 효과가 좋죠. 꾸준히 연습하셔야 합니다. 오늘 재미 패밀리를 위한 강훈련사의 숙제. 집이 되게 아까 있던 것 같은데 좀 더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그리고 그 집을 한 군데 이렇게 뭉쳐두지 말고 이렇게 완벽하게 어떤 방은 언니 방, 어떤 방은 우리 보호자님 방, 어떤 방은 엄마 방, 이런 식으로 생각할게요. 엄마 강아지와 새끼 강아지들이 같이 있게 되면 엄마 강아지를 맹목적인 롤 모델로 삼고 다 따라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심지어 안 좋은 습관, 놀라는 것들, 뭐 예민한 것들까지도. 새끼는 오로지 의지하려고 그래요. 오로지 의지하려고 그러고 보호견, 나의 어떤 어미견에게 다 이게 떼쓰려고 하는 것들이 사실 더더더더 강해져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엄마 강아지가 딱 끊어줘야 돼요. 그만해. 가까이 오지 마. 너 지금 버릇 없는 거 알아? 라고 이렇게 딱 끊어줘야 되는데 이 훈육을 엄마 강아지한테 다 맡기게 되면은 이게 또 그 안에 투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공간을 나눠서 그곳에 편하게 쉴 수 있는 시간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구분해 주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뜻밖의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예방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숙제를 받아온 그날 오후. 야, 아니 벌써 이렇게 준비하셨네요. 짜잔, 강아지들의 완벽한 자유를 보장해줄 캔넬입니다. 여기가 좋을까? 훈련사님 말대로 방마다 따로따로 강아지들의 집을 마련해줬는데요. 엄마 재미는 캔넬 안에서 방해 없이 편하게 밥을 먹고요. 두이도 새 집을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죠? 두이가 캔넬에서 맛있게 간식을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 못한 숙제를 위해 강영욱 훈련사가 직접 재미네를 찾았습니다. 네네. 제가 훈련사님이 엄마 무서워한다, 엄마 무섭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저 무서운 사람 아니라고. 나 안 무서워. 엄마 그거 화면에 엄청 무섭게 나왔어. 나보니까 화면은.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어머니는 반려견하고 이렇게 알콩달콩 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죠? 전신 마시는 너랑 너랑 전신 오줌이 다 말라. 전신 마시는. 제가 있을 때 괜찮은데 제가 찾아서 아니 있을 때 누가 전신 마시는 거지. 만약 누가 걷는 날. 네. 그날 전신 마시네. 오줌이 찔끔찔끔 다 말라붙어. 검색해보세요. 전신 마시는. 찾아서 오죠. 아니 그저 정신 전체 몸 마신. 온몸을 강조하여 이루는 거. 와. 아 저희도 하나 배웠네요. 근데 너무 잘해요 강아지한테. 잘하는 게 좀 지나치다라는. 너무 지나쳐요. 지나치게 잘한다는 거잖아요. 네, 너무 지나. 어떻게 지나치게 잘해요? 뭐 강아지 일이라면은 하여튼간에 아무리 내가 예를 들어서 야 뭐 이것 좀 어째 해라 이러면은 아 나 귀찮아 아파 몸 아파 어디 아파고 절대 안 해요. 근데 얘네들 일이라면은 어저께도 얘네들 삐끼는데 세상에 한 3시간을 남자가 삐끼는 거예요. 얘네들 다 한 마리씩. 예, 예. 그래서 내가 맨날 하는 말이 강아지들한테 하는 거 10분의 1만 나한테 해봐라. 그게 이제 고정 멘트예요. 네. 엄마들이 하는 고정 멘트입니다. 강아지들 사실은 어떨 때는 서운해요. 서운하죠. 예. 서운합니다. 어떨 때는 아니라 서운하니까 얘네들이 더 미운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난 안 미운데. 제가 없는 동안 이제 산책시킬 때 밤에 추우니까 옷을 입히는데 네 마리 입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이 옷 말고 다리까지 있는 거 다리 끼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얘 대박. 올라가지 말지. 자,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고정하세요. 어머니. 어머니 릴렉스. 지금 왜냐면은 자 봐봐 재밌는 게 있어요. 자 솔직하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큰 딸이 나는 괜찮은데. 나는 이것도 괜찮은데. 라고 말하니까 엄마가 섭섭한 거야. 그죠? 그렇죠. 솔직히. 네. 나는 섭섭했다는데 자기는 안 그랬다고. 그렇지, 지는 안 그렇다고. 자, 이건 조금 전 상황이죠. 난 안 내미는데.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딸에게 내심 섭섭함을 느꼈던 어머니. 때마침 쇼파에 올라온 재미에게 그 섭섭함이 표현되었던 건데요. 자, 어머니. 야, 강훈련사님, 어머니 속내까지 읽어내시다니 대단하네요. 우리가 여기 이제 그 모두 식구가 7이잖아요 강아지들까지 맞죠? 네.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여기서 누군가가 희생을 하는 삶은 그렇게 좋지 않다고 봐요. 제 생각에는 무조건 감당하라고 하는 건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도 조금 논리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프로그램의 취지가 엄마 얘네들이랑 어떻게 여기서 잘 교육시켜서 잘 네. 살까 이거거든요. 아 근데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왜 잘 살기 위해서 누구를 배제하고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거나 이렇게 7식구가 가족이니까 엄마의 고민 또 엄마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충분히 듣는 게 이게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 나는 강아지를 몹시 좋아하며 평생을 반려견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쩌면은 지금의 환경이, 뜻하지 않은 지금의 환경이 어쩌면은 좀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환경은 반려견에게도 좋지 않죠. 재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엄마가 이렇게 좀 잡았을 때 와르르 거렸고요. 그 다음부터 우리 저 보호자님 미나 씨가 아까도 저 비계를 빼려고 그럴 때도 약간 위협적인 느낌을 좀 받으셨죠? 네. 자주 그래요 요즘에. 엄마한테는 약간 좀 지적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동생 보호자님에게 위로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강아지한테 어떤 의미를 주냐면, 맞아, 엄마가 나빴어. 너는 괜찮았는데 엄마가 나빴어. 이런 의미로 전달이 되다 보니까 엄마는 좀 안 좋은 기분을 가지고 계속 계시고, 따님은 왜 엄마가 이해 못하지라고 생각하고 조금 눈치만 보고 있다면 이 분위기 아래 반려견들이 반응을 해요. 사실 어머니에게 혼이 많이 났던 재미. 네, 와. 이거 엄마는 근데 안 무서워 올릴까 봐. 혼이 난 후엔 바로 성미 씨가 위로를 해주니 규칙이 헷갈릴 수밖에요. 이렇게 조합이 따님하고 엄마하고 같이 있을 때는 이렇게 번개가 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우리 작은 엄마죠, 딸 보호자님 뒤에 이렇게 숨든 기대어 경계할 가능성이 커요. 한마디로 제가 근본적으로 좀 터치하고 싶은 건, 엄마하고 따님하고 또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첫째 보호자님이 어느 정도 반려견을 키우는 거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